엊그제 미국에선 더 이상 교회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듯 1967년 이후 미국 교회 건축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종교와 멀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이에 교회 안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를 유치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지에서 전해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맥도날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판다면 어떨까요? 최근 미국의 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는 교회 안에 맥도날드를 유치하자는 맥메스 프로젝트가 올라와 화제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제안한 건한 교회 브랜딩 기관의 폴 D. 루카인데요. 그는 매년 300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한 해에만 교회 만여 개가 폐쇄되는 현실 속에서 교회가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맥도날드와 결합한다면 교인 수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 여론은 성직자를 비즈니스와 합치려 한다는 비판과 시대에 맞는 전도 전략이라는 평가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미국인들은 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전통이 뿌리 깊은 미국이지만 개신교도의 숫자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972년 당시 62%였던 개신교도의 비율이 2012년 48%로 나타난 것이죠. 또한 미국 내 각종 종교 인식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7%는 종교가 미국인의 삶에 대한 영향력을 잃고 있으며, 두명중한 명은 크리스마스조차 종교 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 같은 종교 이탈 현상은 특히 젊은 세대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18세에서 30세 사이 성인 미국인 가운데 종교가 없다고 답한 사람은 31%로, 이 추세라면 미국 청년 절반 이상이 무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의 젊은 세대는 신앙을 갖지 않아 부모 세대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종교가 새로운 세대 갈등의 요인으로 떠오르는 거죠. 한편 이러한 미국 내 종교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는 시각도 다양합니다. 학계에서는 그 원인을 지난 20년 동안의 대학 교육과 인터넷 사용의 증가 때문으로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궁극적으로 종교와 국가에 대한 권위를 중시했던 전통적인 가치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개인의 자율성이나 정치적인 독립, 낙태와 이혼, 안락사와 같은 문제에 대해 도덕적인 상대주의를 포용하는 합리주의적인 가치로 바뀐 것을 큰 원인으로 봅니다. 피 동성애 등 전통적인 신앙과 충돌하는 가치관의 문제는 현재 미국 종교계 안에서도 찬반이 나뉘는 등큰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미국 국민 57%는 종교가 현대사회의 각종 문제들의 답을 줄수 있으며 삶의 지혜와 교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이 돈과 권력에 지나치게 얽혀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교회 등의 종교단체들이 정치, 사회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우세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미국 내 종교 위기론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종교계가 어떠한 돌파구를 모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종교 위기론이 어떤 해법을 찾을지 저도 궁금해지네요.